이제 기존에 있는 인솔을 제거하고 BMZ 인솔로 고치자 볼게요. 일본에서는 이게 엄청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인솔들이. 저도 일본에 갔을 때 뭐 카모나 이런 데 가면 그 카본유라든지 뭐 이제 그런 인솔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많아서 그 되게 유명한 브랜드들 것도 있고 했는데, 이 카본에 대한 것도 이제 상당히 고가니까 섣불리 뭐 비싼 돈을 주고 샀다가 주가 반값 정도 되는 정도의 인솔 가격인데, 그런 제품 사서 신었다가 뭐 아무 효과 없으면 돈만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카본 인솔 끼우는 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 그거 하진 않았었어요. 네키즈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요 BMZ 인솔,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로 지금 적혀 있거든요. 보시면 메이드 인 코리아로 되어 있는데 CCLP이고, 이거는 일본에서 한 2만엔 조금 넘는, 2만원 조금 넘는 인솔이에요. 물론 이제 인솔이 2만원 하나가 넘는다는 게 자체도 좀, 그것만 해도 비싸죠. 사실은 비싼 인솔인데 이건 뭐 넌슬립 장치가 되어 있고 이러지도 않아요. 많은 분들이 요즘 유행하는 게 뭐 나노그립 피프마에서처럼 뭐 나노그립 처리가 되어 있다라든지 뭐 그런 거, 아니면 포론이다 그래 충격이 쿠션이 좋다 뭐 이런 것들에 집착하시는 분이 계신데, 캡텐만 하더라도 여기 지금 이 미드솔, 네, 미드솔의 이 스폰지가 사실은 그대로 여기 지금 노출이 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여기 지금 위쪽에 이 스폰지 아래쪽으로는 그 단단한 이제 보드가 하나 끼워져 있고, 그 위쪽에 다시 흰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여기가 그 말랑말랑한 고무로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아슬레타와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추가로 이제 이게 쿠셔닝이 더 좋은 그 뭐 인솔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이제 입방골 정도를 지지해주는. 순정에 비교하면 아치도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래도 이쪽 부분이 아치가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아치 서포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발볼을 생각하게 되면 되게 여기서 요까지 정도가 발볼이고 여기가 넓거나 좁으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아치가 그 지지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걸 따지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보시면 여기는 아예 아치 지지 구조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순정과의 또 차이점이죠. 그래서 어쨌든 캡틴 원래를 빼고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신은 상태로서는 사실 못 느끼겠어요. 신발 두께 차이에 의한 것들은 지금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고, 한번 서보긴 해야 되는데. 뒤꿈치 쪽의 느낌이 살짝 지금 이제 쿠셔닝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요 신은 상태에서 지금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뒤쪽의 쿠셔닝 두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두께 차이에 의해서 느껴지는 거고, 지금 입방골에 직접적으로 무슨 그 자극이 된다든지 그런 느낌이 현재로는 크진 않아요. 다만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 그 입방골 주변 그쪽 부분이 약간 볼록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이게 이제 눌러지느냐 아니면 뭐 하느냐 하는 건데, 우선 인솔 자체가 무슨 그립을 딱히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뒷부분만 이렇게 살짝 올라와 있는 거여서 이런 상태 좋은 구장에서 과연 지속적인 체감이 되거나 아니면 운동 효과나 아니면 의학적 차원에서의 무슨 뭐 발의 피로도나 부상 예방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도움이 될까 하는 거는 조금 더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캡틴 아슬레타 또 다른 게 앞쪽 축이 여기가 이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신발 신었을 때 앞쪽이 크게 영향을 안 받고 뒤쪽만 이렇게 부룩 솟아와 있는 느낌이다.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하면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서 있거나, 그러니까 경기 중에서 가장 많이 있는 자세들은 결국 서 있거나 하는 자세들이긴 하지만, 경기를 할 때 되면 주로 앞쪽을 쓰게 되죠. 근데 그럴 경우에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떤 그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것들은 좀 테스트를 신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운동 시간을 조금 가져가서 한번 신어보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느낌이 어떤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검증을 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면에 다시 장착을 하고 한번 신었을 때 느낌이 어떤지 테스트를 좀 비교를 해보죠. 정품과 비교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일본에서 만들어진 제품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일본 제품 전체를 다 그거 하는 건 아니어서, 좋아하는 건 아니어서 제대로 잘 만들어진 제품이냐 아니냐 하는 거를 좀 테스트를 해 봐야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공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이 입바꿀 느낌이 어떻게 되는지 뭐 한 20, 30분 동안 운동을 하면서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 정도 하면 뭐 충분히 파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